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매일매일 하는 게 이게 동요처럼 매일매일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될 말은 꼭 그 말만 해야 되니까, 또 옆으로 샜다가는 또 삼촌포로 뺐다고, 또 저 선생님 또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래도 삼촌포로 갔다가 요즘엔 빨리 돌아오잖아. 각 네. 길이 좋아졌나 봐. 옛날에는 한참 걸렸는데, 요즘에는 가다가 그냥 바로 오더라고. 좋아진 것 같아요. 자, 5월달입니다. 양력 5월달. 네. 5월달에 우리 또, 띠들로 봤을 때는 이제 소띠. 소띠들 참 묵묵하니 자기 일만 하고. 네, 겨울에 있다가 이제 봄 되면 이제 논 갈아야 돼. 밭대기 갈고. 그리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또 사람들한테 즐거운 맛을 보게 해주잖아. 그렇죠. 등치는 남산만 한데 없는 거는 어떻게 그것만 먹고 그렇게 등치가 남산만. 그래도 겨울에는 쉬잖아요. 겨울에, 충분히. 겨울에 쉬어요? 예, 쉬어요. 일 안 해요. 아, 그럼 겨울생들이 좋겠다. 그렇죠. 겨울생들은 네, 그냥 좀 가만히 거. 앉아서 돈 버는 형이고, 네, 먹기만 해요. 아까 제가 이제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러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 11, 12, 12. 그렇죠. 이렇게, 네. 넉 달 동안에. 네. 요 안에 생일이신 분들은, 그런데 이 소띠들이 일복이 많더라고요. 뭐, 어떤 거를 하든지, 저도 이제 손님을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꼭 식당을 하든지 뭐를 해, 일을. 그래서 일복이 많아서, 맨날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것 쪽으로 하고. 근데 이제 이것이 3제 때가 되거나 이러면 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러는데, 그렇게 나쁘신 분들이 없어, 소띠들은. 막. 그래서 세상에, 이게 이제 왜냐면은, 여름에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살을 찌웁니다. 살을 찌워서 여름에 이제 힘을 써야 되니까 겨울에는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민년에 이 예를 들어서 40대부터 70대까지요. 네. 그러니까 40대 우리 앵거는 40대는 없고 38살 을축생부터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30대부터 정말로 진짜로 이 소는 저희가 말할 때 조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조상의 은덕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진짜 있어요. 38살 을축생, 네.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되겠죠? 요분들도 사업적으로는 풀려요. 내가 연인관계가 됐다든지 가정생활이 됐다든지 이런 것 쪽으로 사람으로 속 썩을 일은 있지만 돈 쪽으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지금부터는 이민년 신축년도 마찬가지지만 이민년부터는 더더욱이 돈이 최고라고. 돈이 있어서 울고 불고 죽고 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지금은 돈이 최고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돼. 그쵸. 무슨 짓을 하든지 뭐 사기만 치지 말고. 왜냐면 그래. 사기치는 관제끼잖아. 그러면 재수가 더럽게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삼재이거나 이러면은 그 돈을 벌게 됐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관제가 들어오거든요. 자, 관제 구설이 끼면 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 그 이제 소라는 얘기인데 뭐가 우리가 촉촉하다 척척하다 할 때 우리가 이 촉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축이니까 소라는 뜻인데, 근데 이 소띠들이 진짜 조상 전에 지금 현재 60 신축생들 이런 분들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50대는 말고 60대는 이제 오랜 세월을 이것저것 다 겪고 자손나비들도 다 여의고 아마 이런 나이일 거예요. 자, 이분들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년에 뭐 소띠하고 맞든 안 맞든 이건 상관이 없이 여태까지 고생했었던 거 이제는 추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분들은 늘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늘 잘해야 되는 게 많이 빌어줘야 돼요. 그리고 조상을 많이 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종교가 틀려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제사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제사 날만 되면 싸우고 그러겠어요?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야. 뭐가 협심이 안 돼. 제사 차리는 사람이 정성이 부족하다든가 제사 차리는 사람이 그냥 일부러 그냥 수박 겉탈식으로 이렇게 안 되든가 이러면 조상님 전에 조상이 감흥을 안 하시. 그저께 보니까 뭐 돌아가신 날은 언젠데 미리 땡겨갖고 내가 하고 싶은 날짜에 한다고 누가 그랬어. 맞아, 우리 제자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는요 이제
이 전생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제 이런 것 쪽으로 요즘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생이보다 하늘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잖아. 저 새끼는 왜 안 데려가냐고. 어, 저녀는 왜 안 데려가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분들이 다 악이 쌓이고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이 안 풀리는 게 있는데, 아니 돌아가신 날은 오늘인데 하늘에서 오늘 밤에 내려 보내주실 건데 미리 하면 치부책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럼 절단 남겨 이제. 그리고 제사 때 내려 보내주시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뭔가 돈을 벌 때는, 내가 뭔가 막 운이 움직여가지고 1, 2년, 3, 4년 안에 진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저 자동으로 조상전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게 돼 있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옆에 와서 꿈으로 나타나든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라고 뭘. 왜 나는 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꾸 술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알록달록한 게 보이고 막 이러면은 그런 장사를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내가 장사를 못하겠으면 그런 거 장사해갖고 누구한테 넘겨주든가. 여러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상의를 해갖고 내 좋은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펼쳐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소띠들의 올해 운세가 매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력 5월달부터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동안 많이 빌었던 분, 47의 운도 받고 또 뭐 9수 또 얼마나 힘들어요. 나가는 3제 때 요 3제를 다 피하시고 이제 막 50이 되고 막 이랬으니까 이 소띠들의 운세가 왕성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한우와 불고기를 주는 만큼의 그만큼의 대가를 내가 우리가 입에서 그건 얼마나 달짝지근하니 달달하잖아. 그래서 달달하고 이러니까 이런 단맛으로 올해 이민년에 5월달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혹시 알아요? 두 번째 시집가는 사람, 두 번째 장가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운세도 피어있으니까 내가 평생 반려자를 또다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고 이렇게 문이 다 열려있으니까 소띠들의 운세 5월달에는 활짝 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원래는 안 맞는 달이야. 근데 네. 내가 생일달이 5월달이라든가 6월달이라든가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달에, 그러니까 음력 5월달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 수 있는 거를 좀 빌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용궁이 됐든 산신이 됐든 이러면은 이렇게 운이 상승을 할 때는 더 많이 상승을 하니까 일단 소띠들의 운세는 5월달부터 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지금 아직 이제 5월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궁리하신 게 이런 게 정말로 올해 안으로 대박 날 일이 진짜 있으니까 띠별로 봤을 때는 지띠도 좋지만 소띠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이별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60대, 70대가 훨씬 더 좋다고.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띠가 작년에 운이 들어온, 작년에 나가는 삼재에 운이 들어온 지금 38살 을축생들 이분들 돈 벌 기회가 있으니 꼭 명심하셨다가 돈 버는 길 돌파구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소띠들의 운세가 좀 강등할 것 같고 이럴 때는 좀 투닥거리기도 하는 거야. 투닥거리기라도 해야 내가 못 받은 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소띠들의 운세는 매우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2세 신축생, 그 다음에 74세 기축생들 뭔가를 움직이고 내가 큰 돈을 만질 운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이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한건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70대 여러분들 혹시 돈을 만지시는 분들 예, 돈놀이에서 꼭 이득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띄었던 돈 반이라도 찾을 수 있고 못 받는 돈 반이라도 찾을 수 있는 이런 운이 지금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50대만 좀 빼놓고는 나머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는 뭔가 이 나이, 이 저기 생일달하고는 상관이 없이 5월달에 빛을 볼 일이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아직도
나이를 대고 띠를 대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실시간 방송에서는 점사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다 보면은 계속 다른 분들도 해야 되고 저도 그 방송에 신경이 안 쓰이고 그분의 그 귀를 받아가지고 조상을 실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섭섭하시더라도 뭐야 그렇게 이러고 나가고 그렇게 이제 봐달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문자로 그렇게 실시간 댓글로 하시지 마시고 문자로 그냥 그리고 어차피 안 물어보셔도 돼요. 왜냐면 다 나와. 방송에 다 나가져 있으니까 꼬집어서 이렇게 보시고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틀리잖아.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무심코 그냥 댓글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혹시 댓글 안 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은요 점사를 보든 안 보든 뭐가 어떻게 됐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 나 그거 할래요 이렇게 해갖고 운이 자동으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힘들지 않고 운을 받을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 자, 소띠들 운세 양력 5월달부터는 스물스물 기어올라서 아지랭이 봄 아지랭이 오듯이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이 운을 잘 받으셔가지고요. 꿈을 좋은 꿈을 꾸시고 그리고 그런 대로 행동을 하시면 5월달부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모두 다 50대가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그래도 돈 하나는 걸머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내가 남의 거를 팔아주더라도 돈을 남기는 이런 운세이니까 꼭 명심하셨다가 5월달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60대, 70대 분들은 명심하셨다가 돈 좀 만져보시길 바라겠어요. 네. 어디 가서 그런 돈을 만지겠어요? 그쵸. 요즘에 머리만 잘 쓰면 돈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5월달에 운세가 이러하니 많은 돈을 만지고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뜨셔갖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불러올 것 같아요. 복동이가 막 불러올 것 같으니까 60대, 70대 여러분들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아였습니다. 네. 5월달에 소띠 여러분 많은 행운이 있길 바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